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인터넷 쪽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트위치의 철수 이후에 네이버의 티지직과 아프리카 TV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티지직은 스트리머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높은 화질 그리고 무난한 스트리밍 성능 등이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고 전반적으로 네이버 페이로 쉽게 후원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저 편의성 측면에서도 평가가 우호적으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트위치에서 가능했던 여러 기능들이 구현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평가가 있긴 하지만 서비스 정식 출시 전까지 충분히 주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우려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또한 최근에 브랜드를 숲으로 변경하면서 이미지를 쇄신하고 트위치 출신 관련된 스트림을 영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트위치에서 가장 큰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림인 우왓굿이 아프리카 TV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이 되면서 여타 대형 스트림을 또한 옮겨올 가능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트위치 철수 이후에 인터넷 쪽은 전반적으로 플랫폼 사업들이 재편될 스토리에 따라서 뭐 어느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이버나 아프리카 TV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 거대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시청자 확보, 수익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위치가 철수하는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모두 긍정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밸류션 측면에서 결국 아프리카 TV가 좀 더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일부 트위치 한국 사업 철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 후 또 조정도 나오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결국은 대형 플랫폼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이 신규 경쟁 서비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영입 정책을 펼치면서 아프리카 TV의 수혜 규모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도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좀 실적 기여도가 높은 여성 BJ 캠 방송 관련된 캐테고리 쪽에 스트리머 쪽의 이적 비중이 크다면 아마 아프리카 TV의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기부경제 선물 매출 내에서 여자 BJ 관련된 카테고리 기여가 약 50%로 추정되고 있고 별풍선 지출 내 토크나 캠방 및 연령 제한 카테고리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저녁 기준 토크 캠방의 방송수가 약 350개 정도인데 실제 활동하는 수는 약 5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여성 BJ의 카테고리로 발련되는 스트리머들이 어느 정도 50% 정도만 아마 아프리카 TV 쪽으로 이적이 가능한다고 한다면 아마 실적 자체는 기존 대비 12.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고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의 PER이 밸류에이션 11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분위기고 아프리카 TV의 최근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업 여건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